경찰이 오늘 아침 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교통경찰관의 음주 파문 때문에 기강을 잡겠다는 차원인데 황당하게도 미리 공지를 띄워 친절하게 날짜에 시간까지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짜고 치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직원은 과연 있었을까요? 보도에 이주연 기자입니다. 경찰 내부망에 뜬 공지사항. 내일 아침 정문에서 음주 단속을 진행하니 단속에 걸리지 말라는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도경을 포함한 전 경찰서에서 실시한다며 전 직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되어 있습니다. 출근길 숙취 점검이 실시된 건 오전 7시 50분부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여기서 음주 단속 있었는가 해가지고. 네, 있었어요. 여기 안에서 음주 단속 직원들 대상으로 한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 안내된 덕분인지 단속에 걸린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출근길 음주 단속은 전북경찰청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밤 10시쯤, 그것도 음주 단속 업무를 맡는 교통안전계 소속 직원이 정차해 있던 차를 들이받는 음주 사고를 낸 것. 하지만 미리 단속이 공지되면서 비난만 더 부채질한 꼴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음주 단속이 아닌 내부 직원 기강 점검 차원의 캠페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며칠 전에 음주 사고가 나서 우리 좀 자정없이도 하면서 캠페인성으로 한 거예요. 전날 술 드신 분들은 차를 좀 놓고 오고 그런 차원에서 자정 분위기로 한 거지. 경찰은 메시지는 일괄 발송이 아닌 부서별 발송이라는 궁색한 변명. 최근 음주운전에 각종 비위 사건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요식 행위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